물 아닙니다. 싫어. 실제 술입니다. 실제 술. 다른 것도 보여줘야지. 그 물이라고 할래. 일단은 소주만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한잔 합시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한잔 하겠습니다. 짠. 처음처럼 좋네. 맛있다. 아, 맥주도 젓가락으로 따시는 분들인데 내가 요따개를 준비를 딱 요따개 놨지. 뽕 하고 소리 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르고. 스마트폰으로, 아, 요 스마트폰에도 저거 해야 된다. 영어 써야 되는데, 아, 그걸 깜빡했네. 실시간 술먹방에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시라고. 영어를 써놔야 돼. 먹방 미팅쇼. 아주 좋아. 외국인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저번에 방송할 때는 또 외국분이 나 잘생겼다고, 엄청 잘생겼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죠. 아, 민짱님도 혼술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6개 왔어요. 오늘은 배달하고 왔어요. 한잔 합시다. 성인 나이트 가봤자 씨 부킹. 성인 나이트 가봤자 돈은 돈 대세고 부팅 부킹은 부킹도 안 되고 씨. 가본 적 있는데 왔던 분 또 왔다가 또 오고 왔던 분 계속 오고 씨. 제 맞은편에 파트너는 아니 제 남자 동에 같이 나는 동생인데 남자 동생이는 저거 연결이 돼가지고 앞에 스테이지 나가서 춤추는데 나 혼자 씨 맥주 마시고 있고. 안 갑니다. 나이트 안 갑니다. 짠. 나이트 가봤자 의미 없다. 돈은 돈대로 쓰고 같이 갔던 그 직장 동료만 좋은 거. 혼술이 마음 편? 손유찬님이에요? 밤이 좀 늦었는데? 아저씨 술 먹방 보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쇼츠로 이것저것 올려, 술 먹방 말고도 이것저것 먹는 거 해가지고. 아줌마들이랑 놀면 어떡합니까? 아줌마들이 더 따지지. 아줌마들 더 따져.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성인 나이트 가잖아. 더 따져.
그 무례지는. 응? 이빨로 치아로 잘라 먹고 있잖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나중에 해주시고. 성인 나이트 담당 웨이터한테 술값 계산하는 거잖아.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담당 웨이터한테 술값 계산해야 되는데 나와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려고 했었잖아. 안 막혀? 술이나 퍼 마십다. 갑자기 막 술 땡기네. 와. 이거 소주는 두 병짜리예요. 아 이거 먹으면 또 취하는데. 짠. 나이트 가면 부킹을 시켜줘.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기에 계속 머무시는 분 같아.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줌마들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줌마들이 더 따져. 한잔합시다. 짠. 아줌마들 더 따집니다. 뱅소는 뭐야? 두 명이서 갔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생은 스테이지 가서 둘이 춤추잖아. 얼굴이 탔냐고? 술 기운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이트 가는데 볼거리는 많더라. 언니와도 춤도 이렇게 추고. 부킹만 잘 되고 뭐 좋아하면 되죠. 또 인도네시아 왔어. 불어야? 남자잖아 쟤. 반갑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빠이빠이. 빠이 불어. 불어는 의미 없다. 거의 인도네시아. 핸드폰이 어둡게 나와? 뭐 화질이 안 좋아? 화질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보기 불편하거나 그런 거. 간이 안 좋죠. 간도 안 좋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성인 나이트 하니까는 그때 돈만 오지게 내고 혼자 술만 먹고 그 다음에 부킹 시켜준 분도 아니 왜 같은 분은 계속 앉혀 안 되니까는 그분은 그냥 와가지고 맥주만 먹고 가는 거야. 성사도 부킹도 성사도 안 되고 의미 없다. 그 설사 부킹 된다고 한데 혹시라도 뭐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우연히 나이트 클럽에서 그 우연히의 우연이 있잖아. 나 우연히 봤거든 내가. 그 호텔 결혼식 할 때 우연히 그 다음에 조승우 말고 꽃바람 여인 조승구랑 같이 봤는데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뭐 있잖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MT 간다고 치더라도 아마 성폭행으로 고소당할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서로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괜히 나중에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아우. 의미 없다. 그간 이거 방구석에서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 가봤자 뭐 돈 쓰고 기본적으로 맥주 기본 시키고 해도 돈 10만원 나가는 거 우습죠. 나이트클럽에 돈 10만원 나가는 거 우스워. 맥주도 한 잔 딸면 없잖아. 맥주가 이런 640ml 이런 640ml 짜리가 아니야.
엄청 작어, 맥주가. 맥주 대병이 아닙니다. 맞지? 내 말이 맞지? 640ml 짜리 아니야. 그냥 한 모금 마시면 없어져. 그거 없어요. 어떻게 감당을. 내가 기본적으로 먹는 게 있는데. 근데 요즘 나이트 많이들 가나? 코로나 때 나이트들 상황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아는 형님 나이트클럽 상무로 있었거든, 상무.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상무는 진짜 무슨 대기업, 회사에 과장, 차장, 부장, 그 상무 이사, 그거 아니야. 그 형, 아, 내가 뭐 나이트클럽에서 상무했다. 그냥 술 상무야, 영업 상무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지 뭐 시장통 이렇게 할때 그냥 뭐라지? 호칭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슨 대리, 시대리, 시대리 이렇게 뭐 대리. 그런 것처럼 나이트클럽 상무는 그냥 술 상무, 술 영업 그거야. 그거 갖다 내가 나이트클럽 상무. 이해 안 되더라. 그런 거지. 삼성전자 저기, 삼성 스토어 있잖아. LG 뭐 베스트샵, 삼성 가전 파는데. 그분들이 삼성전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 삼성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뭐나 삼성 다닌다고. 20년 전인데, 2000년대 뭐 중반, 초중반인데, 내 친구가 그 삼성 그 대리점 있죠. 가서 했는데, 와, 의외로 삼성전자 그 대리점 있잖아. 가전제품 사는데, 그게 또 삼성 그건지 알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대. 내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들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삼성전자 그 대리점 있잖아요. 가전제품 파는데, 그 삼성이 아무 관계 없어. 따지고 보면 무슨 회사야. 삼성 제품을 거기서 받아서 파는 거지. 삼성이나, 그러니까 삼성 브랜드를 파는 거지, 삼성 제품을 파는 거지, 삼성전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관계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계,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야. 근데, 그걸 갖다 삼성에서 일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없을지 알죠. 의외도 있어. 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지,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뭐 GS 계열에서 일한다. 뭐 그런 것처럼 이마트 신세계 그룹 계열사에서 일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야.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 삼성 거기 대리점 가면요, 뭐 간단한 거 있잖아. 아니 간단하진 않지. 아, 우리도 세탁기 뭐백 몇십만 원 주고 세탁 이사할 때백 몇십만 원인데 사다리 차뭐 하고 뭐 그러잖아. 거기 다 포함되고 그 판매 사원이 그 여기 배송해가 설치까지 하는 거다 책임져야 돼. 내 친구가 거기 면접바가 됐다가 그만둔 이유가 그냥 판매만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야. 판매하면은 그 고객의 그 주거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서요, 그게 힘들더라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빌라나 뭐 다가구주택, 골치 아프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막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고, 거기다가 저기 뭐야, 사다리차 뭐 이런 거 하기도 어렵고 하면은 등짐 매야 돼. 등짐 둘이서 등짐 매야 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반지하고.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 판매하는 거는 저기 쉽고. 아, 그리고 그런데 가전대전도 하는데 이게 한 15년 전 일이라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라서 모르겠는데 뭔가 살뜰살뜰 여러분 거기 대리점 가서 네고가 가능해. 네고가 가능해. 왜냐면 그 판매 사항 재량이 있어. 한몇 퍼센트 정도 그게 또 있거든. 살뜰살뜻 하면서, 아, 좀, 뭐, 이렇게 뭐, 한번 해봐. 될 수가 있어.
여기 집 그런 거는 좀 개인사적인 거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또 골치 아프니까는 그렇게 하면 또 깊숙이 들어가니까는 아무튼 내가 알코올 중독이고 이렇게 술 처먹고 있지만은 생활비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생활비 빵꾸 내고 다 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뭐집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개인적인 거고 또 이렇게 또 마음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하고 술 한잔 합시다. 껌빠르니까 술이나 합시다. 그런 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방송 이거 하다가 경찰 들어왔어. 여기 민원 들어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용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경찰을 바로 부르는데? 하고 나 지금도 목소리 조용조용하고 앞으로 또 여름 되고 하면은 여기 이거 문 열어야 되잖아. 뽁뽁이 여기 뭐라 그러지? 여기 이쪽에 베란다에 세탁기 있고 한대 저거. 여름 되고 날씨 더워지고 하면 민원 들어왔어. 집에서 방구석에서 방송 못해. 편의점 어디 그 야외 그 테이 이거 원래 편의점 테이블에 사각형이나 동그란 거지. 요 이런 테이블인데 하면 편의점에서 아니면 놀이터 어디 꾸덕진데 자리 잡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방송해야 돼. 아니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별거 있을지. 그러니까는 나는 조곤조곤 얘기한다는 술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 이게 그리고 요즘은 방음이 내 잘못이 아니야. 방음이 잘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또 울리고 그래가지고 경찰에도 두번 와가지고 주민등록 되고 내 안방에서 경찰들 왔잖아. 그래도 되는 건가? 내가 안 하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신나납니다. 갈수도 삭막해. 그냥 요즘은 그냥 뭐 같은 뭐 빌라 이렇게 사는데 뭐 문제 있으면 바로 그냥 경찰서에 신 거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저뭐 이렇게 저거 하지도 않아. 좀 조용히 해달라 뭐 그런 거 그냥 건너뛰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버려도 충분히 내가 저거 할수 있는데 승강소는 승강소 앞으로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한창 더워질 거 아니야. 근데 나 알코올 중독이라 술못 끊잖아. 그럼 편의점이나 놀이터 알아봐가지고 아니면 우리 엄마 식당 가가지고 뭐 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아 여기 닫아놔도 그 뒤에 이게 선풍기가 아니라 이게 아니 나도 이거는 이게 그거구만. 에어컨이 있었어야 돼. 근데 참고로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선풍기도 쓰는 게 아니었더만 에어컨일 때 이거를 저거 보조적으로 하는 거. 근데 오늘 저녁 때 배달했는데 오늘 좀 쌀쌀하더라. 오늘 쌀쌀하더라. 오늘 긴팔 입었는데 걷다가 저기 잠바 입었습니다. 잠바 입고 배달 6건 열심히 하고. 그 오늘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거 아니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술 먹는 거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뭐 이렇게 먹는데 굳이 방송할 이유 없잖아. 근데 나는 그냥 술 먹는 거 그냥 방송 내보는 거야. 딴거 없습니다. 혼수 어차피 친구도 없고 같이 술사 먹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방송 스마트폰으로 세번 보고 계시고 컴으로 다섯 번 보고 계시지만 그냥 외로우니까는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반대 3,150시간 됐더라고. 850
시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그때는 뭐 내가 지금은 여러분 슈퍼 채팅 이런 거 쏘면은 돼쓸수 있어. 근데 이제 850시간만 더 하면은 여러분 슈퍼 채팅을 쓰던가 상관없이 그냥 광고 수입이 그래도 단돈 1원이라도 붙습니다. 조용할 수 있죠. 왜냐면은 뭐 나의 캐릭터 이거 술 먹방 뭐 그거를 뭐다한 거지. 소비를 한 거지. 이미 뭐 뻔하지. 방송협회 맨날 뭐 배달 안 했니 어쩌니 뭐 과추가 뭐 짱니 뭐안 되니 어쩌니 하드웨어가 안 되니 소프트웨어가 안 되니 이미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고 뭐. 그러니까는 뭐 흥미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지? 내 자신의 캐릭터가 다 소비를 한 거지. 뭐 그래도 그냥 뭐 어차피 뭐 방송 중독 술 중독 뭐 한잔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배달은 열심히 안 하고 술 중독됐지만 그래도 방송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고. 그 누군가 큰 손이 또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나술 먹을 거다. 술 먹는 거 이왕이면은 혼자 먹으면은 뭐 혼자 뭐 유튜브 보고 뭐 하면서 먹겠죠. 먹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방송 켜고 먹는 거죠. 이왕 맛있는 거. 이게 재밌고, 난술 중독도 술 중독이지만 방송 중독이 더 커요. 바삭바삭하게 마이 야든가 뭐그뭐뭔 효과 많이 됐네. 고기 좀더 굽다. 요맘마다 식당 백반찜 하신데 흥망성쇠가 있어. 조용할 때도 있고 그날따라 뭐 손님이 많을 때도 있고. 나도 방송 원투데이 하는 거 아닌데 오늘 같은 날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이 또 영상이 뭐 터질 수 있고. 아 불을 좀 대피해야지. 대피해야 되는데 대피지도 않네. 근데 오늘처럼 뭐 잔잔하게 맛있는 것도 좋네요. 왜냐면 얘또 열심히 배달해야 되거든. 지난주 토요일날 비 오는 날, 제가 여러분들 비 오는데도 배달하고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 뒤로 또 이렇게 됐잖아요. 녹방 아니야. 아, 링링만 전번, 아니, 근데 여기, 채팅이 이게 에러 났나? 녹방 아니에요. 여기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 10시 8분. 아 여기 채팅에 올라온 거 내가 이거를 체크를 못했네요.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잔반모니 녹방이라고. 녹방 아니에요. 녹방. 아, 저 세팅이 잘못됐었네. 결혼을 못했죠.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 여기 놓쳤네. 짜피진 명호 잡사님 방송 모니터 어쩌다 봤는데 그분들은 A급이고 S급이고 100만 명뭐 몇십만 되는데 나는 그분들 따라가서 컨셉을 할 수가 없고. 카지는 근데 할 수가 없.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방송하는 거 같아요.
칼라분이 또 여성분이 있었는데 또 놓쳤네. 인상은 선하다는 말은 들어요. 예전에는 나 모였는데 짱구는 내가 그 말 짱구는 못 말려 해. 오스시. 저기를 놓쳤네. 아 그래도 아 내가 그 스마트폰 채팅을 놓쳐서 그랬네. 와 9시 53분에 스칼라님이 얘기하셨고 55분 10시에 이렇게 했는데 그 스마트폰 채팅을 하기는 못해서 이 사단이 났네. 죄송합니다. 근데 맨날 먹는 게 뭐 거기서 삼겹살 먹어. 삼겹살 수입 삼겹살. 소떡 뭐 설탕 돼지고기 무슨 아 판승 부산 그 판승님 아니야? 거기 시청자분인가요? 불경기 아 불경 아 난 내가 배달로 부업으로 먹고는 살지만은 배달 안 키워. 코인 있는 거 같다가 생활비 됐어요. 1월달까지 내가 그 벌어놓은 거 2, 3, 4 그거 갖다 생활비 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코인 갖다가 코인 파다가 생활비 됐네요. 판승님 진짜 방송 잘 하시더라. 여러분 판승님 이런 방송 봐야 돼. 계속 녹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없다 시켜야죠. 새로운 출발은 이미 2월달부터 했었어야 돼. 1월달에는 퇴직금 정리도 안 되고 뭐 그랬다 치지만은 2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2, 3, 4, 3개월째 코인 팔아가지고 생활비 보태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도끼 넣었어요? 시바이노 안 넣은 게 다행이네. 시바이노 그래도 시바이노 도끼는 그래도 거래랑 상위권이야. 삼겹살에 한잔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컴이나 스마트폰이나 하다 보니까는 스마트폰에서 아 내 그 채팅을 놓쳐가지고 시청자분들 좀 놓쳤네. 코인 추천은 뭐합니까? 배달 안 할 때는 그냥 집구석에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보고 있고 어저께까지 그 모은 드라마 남남이라는 최수영 수영 있잖아 소녀시대 수영 나온 그 드라마에서 12부작인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뭐 그 뭐지 수연이하고 아 거기서 나왔던 애인데 뭔 드라마 그 드라마 보고 티빙 그거 보고 드라마 보고 나고 보고 술 먹고 이렇게 술 먹고 아니요 스마트폰에서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또 채팅창 두 군데를 하잖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은 모를 텐데 컴으로 방송할 때는 이쪽은 컴하고 이쪽은 스마트폰 채팅한데 그 스마트폰 지금 7번 보시는데 스마트폰 채팅은 놓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투자 중이에요. 그래요.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은 하시는 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잔하겠습니다. 됐죠?
다른 남자, 12코인은 남자. 자, 생, 리얼. 자, 리얼 방송입니다. 아, 여기 있었네, 이거. 이거 좀 됐다. 아, 이거 돼야 됐다. 와, 어? 30원. 아, 30원 100만원. 좀 낙하다. 300만원은 안 될까? 응? 35인데 100만원 좀 낮고, 아, 좀 올려주세요. 좀만 신경 써주십시오. 아, 그래도 좀 막판에 그래도 이렇게 뭐 되네. 스마트폰은, 아, 내가 스마트폰 그걸 놓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 차렸는데 이게. 술이 한번 마시겠습니다. 남자 12코인 남자. 맥주는 이거밖에 없네. 알뜰하게 먹어야 돼. 아이씨. 응? 아. 네. 카지노 키즈니에 30억 벌면 200만원. 타결. 아, 타결 감사합니다. 여기 컴퓨터 방송 보는데 30억 벌면은 나한테 200만원 준대. 콜. 와, 소주. 와, 다 따왔다. 고맙습니다. 말씀만으로 고맙습니다. 아. 스마트폰을 세 번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컴이나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켜고 있어가지고. 컴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채팅 내용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 그래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은 컴에서 어떤 채팅이 되는지 반영이 안 돼. 밥만 먹어요. 아, 그래. 밥만 먹을게. 밥 안 먹, 아. 밥 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건 반찬. 사과 반찬 통인데, 뭐지, 오뎅, 어묵. 콩나물, 버섯이고, 저 뭐였지, 김치 있나? 삼겹살 뭐가 맞는 삼겹살 이거. 수입산, 유럽 수입산. 비켈 주님, 아, 고맙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넌 친구만 해서 밥만 했어. 미안해. 형님이랑, 비켈 주님은 한국에, 여러분들, 나나남자 한국에, 미스터 비트. 어, 디니, 반갑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한 분 있는데, 여기 하이가 올라왔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비트 하면은, 비케이주님, 그, 저번에도 얘기했었나? 내 크루즈. 비케이주님,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내가 한국에 미스터 비트 되면은, 크루즈 중에 그, 내가, 뭔 말인지 알지?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고, 가다듬고 있고, 뭔 말인지 알아? 아, 뭐,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한국에 미스터 비스터 되면은, 내 크루라니까는, 크루가 뭔지 모른다. 우리 팀, 12그룹, 미스터 비트나 뭐 그, 그런 마인드도 해야지. 참피드님하고 잡사님.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봤는데 나도 거기에 낑겨가 콜라보레이션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방. 근데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하찮지. 내가 저 방송 설명을 했잖아. B급도 아닌 C급의 어떤 그런 방송. B급도 가보네. C급의 어떤 술먹을 한데 언젠가는 터진다. 언젠가는 터진다. 나란 남자 언젠가는 터진다. 진솔한 방송. 인생 스토리가 있는 방송. 아, 팜이 안 맞다. 팜이 안 맞습니다. 가루도 찍었지. 가루. 내가 2017년부터 비트콘 방송했는데 내가 최저 본 게 180만 원대 봤어요. 그리고 300만 원짜리 평균이었어. 50만 원대는 내가 비트콘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180만 원 샀자 1000만 원 대세 다 팔아먹고 혼란을 했어. 한 가지 그래 엄마는 가게는 차려드렸잖아. 왜? 1억 가는 데까지 몇 년이 됐는데 그때는 뭐 180만 원 300만 원 샀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됐는데 안 팔고 버텨. 이게 다 그랬어. 이 돈 30만 원 때 뭐 사고만 원 아니 여기 업비트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돈은 뭐 30만 원 그 100만 원 전에 산데 그거를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108 번네. 그렇게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 그나마 나는 그래도 한밀적 엄마 식당 하나 찾아들었잖아. 멋진 스타크님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한 게요. 뭐 이 돈은 3년 때 그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는다고. 어려워요. 니플 나는 갖고 있었어. 3,000개 그때 했는데 1,000개는 팔아먹어. 내 생활비에 팔았는데 2,000개는 아직 안 돼. 니플 4,800 얼마인데 지금 뭐야? 1,000원도 안 돼. 800원도 안 돼. 와, 내가 니플 말고 다른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니플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지. 여러분 이거는 아직까지 갖고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나는 10일 그냥 코인 해가지고 잃은 거 없고요. 코인 분식도 찾았었고 내가 코인을 해가지고 코인 분식 찾아가지고 그거는 뭐 코인 분식이야. 근데 코인 분식은 나만의 생각이 없고 엄마랑 식당을 바꿨지. 내가 뭔 말인데 30만 원대 코인 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 바닥. 바닥을 긁어야 돼. 스마트폰 분들 두 분인데. 아 근데 상가 가루가 아니라 세로 된다. 어쨌든 결론은 코인은 내가 잃은 건 없다. 그럼 됐다.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 엄마한테 뭐 가게는 하 찾아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생각 없어. 나는 남자, 12코인 남자. 주말에 방송했는데, 그분이 어느 나라 분인지 여성 시청자야. 여기 이미지 사진 봤거든. 장난해. 나를 뭐, 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실시간, 아니 그 채팅창이었는데, 핸섬이네 했어. 그분이 핸섬이네 했어. 이런 건 널리 퍼져야 돼. 외국인들도
시비코인 잘생겼다고 막 그러는데 뭡니까 이게? 응? 우리나라 여성분들 반성해야 돼. 외국인들, 외국인 여성, 아니 거의 실적으로 채팅창에 다 나왔잖아. 시다잖아. 외국인 미녀 그 어? 시비콘 잘생겼나 그게 잘생겼다고 그렇게 했는데. 응? 반성해야 돼. 유튜브는 실시간 봤는데 잘생겼다고 거기서 잘 넣고 채팅을 썼잖아. 하나도 뭐 MSG 첨가한 거 없습니다. 뭐잘내 아니 영상을 다 했어. 영상 다 올리고 쇼츠도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아니 이제 채팅에 올라왔다니까요. 블루진님 어서오시고요. 이게 뭐지가 않아. 실시간으로 술 먹방하는 시비콘. 내가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는 거야. 성인 나이트가 가봤자 나랑 내가 같이 가가 친구랑 아니 그 직접 남동생이랑 갔는데 걔는 스테이지 가서 춤추고 뭐 하고 있는데 나는 부킹 해준다고 나이 저 웨이터님께서 부탁했는데 또 왔던 분이 또 오고 하고 뭐 그냥 술 만나고 한국에서 한국 우리나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지. 한국에서 안 먹히는 거야. 외국 근데 잘생겼다 난리 났어. 아니 그실 영상 있다니까 너. 내 거짓말에 영상을 채팅해서 잘생겼다 햄섬이라고 했는데. 나 거짓말 안 해. 나는 시비코인은 거짓말 나도 진짜 거짓말은 몰라. 풀 영상이 다 있어. 왜 갑자기 시청자가 왜 줄어들고 그러는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 삼겹살 세 조각 남았어요. 저 방송 보기 원한다. 툰넷에는 슈퍼챗을 쏴주면은 방송 이어가고 어디다 보면 1시간째 방송하는데 아짤짤합니다. 방송 그만해야 될것 같아. 여기서 뭐 여러분들 뭐 호응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10시 28분까지는 10시 30분까지 기다려 볼게요. 난 방송하니까는 방송 혼수 해야지. 호응이 있으면은 아니면 여성 시청자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보이스톡 이런 거 해주면은 방송도 이어가고. 나 진짜 지금 만취 상태. 만취해가지고 10시 뭐 30분 뭐다다 되는데 1분간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친구분들도 또 애매하지. 아 근데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뭐 했는데 거기에 부응을 못하긴 좀 애로하긴 하네. 나 시비코인 남자. 1분이 뭐야? 한 40초 남았어. 좀 극적인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끄고 여기로 볼게요. 여기는 딜레이가 좀더 있으니까.
호응이요. 웃는 거야? 거의 뭐 카운트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오늘 방송 여기서 마음을 줘야 될것 같네요. 쌍욕 됐습니다. 요 맥주 이거 남았고 이게 2병 짜리란 말이야. 한대 해가지고 한잔 마시고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어? 누가? 아, 똑하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방송 보고 있었어? 똑하님 오, 미안해, 미안해. 그러지 마. 시청자님 까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오늘 방송 뭐, 스마트폰에 한번 보는 게 내가 보는 건가? 아, 잠복님. 시야 해주셨나? 하이팅 한데. 오늘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오늘 배달 6건 하고 2만 원 채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 있었는데 거의 캐치를 못했어. 너무 컨방송이 좀 이렇게 컨방송 저거로 하다 보니까는 저거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남자 12코인 남자 참 피디님 잡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하는데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냥 그분들을 애청해 주세요. 나는 남자 나는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한잔 깔끔하게 마십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어. 까득까득 채웠어. 여러분들 뭐 오늘 고생했고요. 이번 주까지 고생하셨고 지금도 혹시 일하고 그게 아니고 혹시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송에도 내 그게 있어. 왜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하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 내가 술 먹고 그렇게 헬렐레 할때 경찰 분들이 우리 내방 들어오셨거든. 혹시라도 우리 경찰관 분들 민원 이런다고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떠들어가지고 민원 들어가지고 경찰분들 고생하셨죠. 아무튼 한잔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한잔 올리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